AI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를 부흥시킬 것이다. 자율주행은 약간 좀 고민하고 있는 글로벌 분위기라서 확인되는 서버용 쪽의 매출 기반들이 한 3, 4% 정도 차지하게 되면 내년엔 두 자릿수 이상이라고 할 겁니다. 공장을 양수한다든가 아니면은 부지를 만들어서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걸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산업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런 분위기 쪽에서 요즘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좀 열일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요새는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흐름이. 네. 생각보다 또 주식 좀 샀나 보죠. 뭐 다 지들 포지션에 맞게 하여튼간에 연말에 S&P 500을 목표치를 5천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나온 얘기가 모건 스탠리가 또 요즘 가장 눈이 확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쪽이 AI죠. AI에 대해서는 가장 골드만삭스하고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는 안 좋은 지표가 또 미국의 2분기 GDP 보니까 지난번이 2.4%였는데 2.1로 나옵니다. 아, 네. 좀 떨어졌네요. 수정치가. 예상치가. 예.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이번에 3분기 GDP 수정 GDP가 총 5.8, 5.9까지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금리를 다운시키는 하나의 요인들이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또 중요 지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발표되는 것 중에서 일단 한국의 산업생산이 나옵니다. 한국 겁니다. 근데 산업생산이 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좋죠. 네, 안 좋고 지난달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0.4인가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을 것이다. 또 지금 8월달 수출 동향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로이터에서는 11.8% 예, 위축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월달 수출이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는 지금 바라보는 거는 뭐 한 두 자리 숫자 하락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지금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래 안 좋은데 이게 지금 8월달 수출에 부진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가 생각보다 부진한 게 있을 거고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럼 이게 끝이냐라고 했을 때 9월달부터는 계절적인 효과와 함께 다시 턴이 그러니까 9월달 하반기 쪽에 초입에서는 보통 아니 하반기가 아니죠 3분기 말부터는 저희가 특수성이 좀 있는 게 수출이 그나마 나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추석이 있죠. 추석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과 효과 때문에 하반기 수출은 괜찮아지는 게 좀 확인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10일까지가 데이터일 것 같은데 10일 데이터가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8월 달에서도 수출 7월 달까지는 괜찮았는데 8월 달 좀 어떻게 되지 않나 싶다가 안 되니까 환율이 좀 흔들렸던 거고. 이때부터 되기 시작하게 되면 혹시나 환율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는 또 나쁘지 않은 거겠죠.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오늘 중국에 또 PMI가 발표됩니다. 아, 그래요? 네. PMI 발표되면서 월말이, 오늘 월말이에요. 8월 말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월급도 주시고요. 네? 네. 오늘 8월 정산할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는 PMI, 제조 PMI. 근데 이게 기대감이 높지는 않죠. 근데 왜냐하면 네. 우리부터 중국향 수출이 27% 1일부터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그 데이터를 보면 27%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중국 쪽에서 우리가 중간재니까 보통은 네. 중국 쪽이 얼마나 안 좋을지는 예상이 돼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PMI 쪽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주문입니다. 이게 확보가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에 뭐 재고 출하 지수부터 고용 쫙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거보다는 한 이틀 뒤에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나오는 차이신이 더 중요하고요. 예. 아, 3일인가? 예. 이렇게 발표되는 차이신은 중요한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중에 이런 지표 생각하게 되면은 또 내일은 또 9월 달 그 지표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일단은 조금 무거워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생각보다 잘 나와야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뭐또 이제 엔비디아가 잘 버티고 일단 계속 시도는 하는데 이제 500달러 미치죠. 네, 주가는 그런데, 산업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어제 또 특이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혼자 한 2%대가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도 그거 보고 얘는 왜 이러지? 저기서 참 특이한 변화가 있는데, 이걸 사정을 잘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보고, 무슨, 어딘지 까먹었습니다. AI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를 부흥시킬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 이미 한달 전서부터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거? 이게 왜 지금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툭튀 나와가지고, 당연히,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얘기 나온 부분이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냥 뭐 기본으로 장착해야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늦게, 근데 어제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개인들은 매도했지만 어제 좀 밀리긴 했거든요. 차트상으로는 별로 기분 나쁜 차트인데 보면은 질적으로는 괜찮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단 갭상승 하게 되면은 내일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이렇게 불안하니까. 여기까지 좀 올라왔는데 또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물량은 나오겠죠. 근데 당일 당일에 차트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주들은. 그래요? 대형주들은. 대형주만? 아니, 우리 착즙 입에서 생소 한 말이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당황했네. 다 그때그때 맞게 대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뭐 그냥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는 정도로 보면서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또 보니까 특이한 것 중에 암바렐라라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또 저희가 알고 있는 AI 칩과 관련된 쪽에서 중요한 회사인데, 그 AI와 함께해서 좀 약간 더 들어가는 게 모빌아이 쪽하고 암바렐라가 거의 미국의 자율주행 쪽의 대표적인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주가는 마이너스 2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뭐 회사 망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정말 안 좋았나? 그러고 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실적 같고. 괜찮았어요. 근데 가이드라인을, 왜냐면 이게 자율주행 쪽이면 지금 하반기 바라보는 자동차 쪽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뭐 현대오토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았는데 미국은 며칠 전서부터 계속 안 좋은 흐름, 규제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그래, 어제 자율주행 올라가는 것도 저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저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요즘 그렇거든요. 그냥 한쪽으로 몰린다 그러면 됐고, 오늘 한번 좀 해볼 거 없냐 그래서 막 쫓아가서 밀려가는. 3%라도 먹자. 3%가 올라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5% 가고 막 7%,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오늘은 흑연입니다, 또. 시간에 보니까 또 흑연 관련된 쪽, 한국에서 이제 흑연도 직접 생산하겠다. 아, 자급 저축하겠다. 그렇지. 이렇게. 이게 왜냐면 흑연이 거의 100% 전체를 중국이 가공을 하고 있다고. 98%입니다. 그래서 나오다 보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천연 흑연에서 이제 인조 흑연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거보다 실리콘 음극재를 쓸 겁니다. 그럼 그렇죠. 약간 중간 단계인데 여기 이렇게 올인해도 되나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또 됐고 오늘만 해서 막또 플레이 벌어지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장에 벌어지는 대로 그냥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자율주행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 차익 매물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혹시 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 대세는 자율주행은 약간 좀 고민하고 있는 글로벌 분위기라서 아마 이거는 잠깐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게또 약간 이제 시그널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제 보니까, 골드 서킷 일렉트로닉스. 참 이름은 멋있네. 네, 서킷입니다, 서킷. 그러니까 GSE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PCB 업체죠. 근데 이 제가 실적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 보니까 서버 쪽에 PCB 전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가 올해는 장사 다 했고, 근데 올해 AI 쪽에서 확인되는 서버용 쪽의 매출 기반들이 한 3, 4% 정도 차지하게 되면 내년엔 두 자릿수 이상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최소 10%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비중이 3%에서 1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배수는 몇 배입니까?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판 쪽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PCB 관련된 쪽,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심텍, 대덕전자 이런 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AI 쪽도 투자를 또 잘 하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FCBGA로 나가서 다음 기판의 변화가 나왔을 때는 또 한번 또 확인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오늘 또 시장조사기관 IDC죠. 여기서는 PC 출하량에 대해서 올해는 폭망, 네, 올해는 별 기대할 거 없다라고 했는데 아마 2019년도 수준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이죠. 네. 그 전까지도 안 된다. 단 내년에는 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참 이거 참 민망하네요. 예. 뭐 원래 못 맞추고요. 네, 이맘쯤 되면은 이제 전망들 이런 것들 막 나오면서 또 그래 이러면서 변화가 되는데, 네, 근데 또 찬물을 끼얹은 건 어제 HP죠. 네. 휴리패커드 실적 발표하고 주가는 마이너스 6.6%. 네. 6.66이 아닌 게 다행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래도 선방은 했다는 평가인데 가이던스를 약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PC는 안 돼 라는 쪽인데 이쪽이 살아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결국 예전에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변화가 PC는 이제 제일 끝단 같고요.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 변하면서 나와야 될 게 좀 하나의 숙제긴 하겠는데, 근데 그거마저 돌았으면은 세계 경기가 돌아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다. 근데 지금은 정체는 그대로 있겠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올라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서버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AI 단 이쪽은 또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좀 나눠진 상황들 쪽에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제 또 나왔던 거 어제 7월달 관광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7월 관광 통계 발표되면서 한국에 또 유입되는 관광객은 100만 명이 넘어서 103만 명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인 없이도 많이 78%인가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중국인 없이도. 그러면 중국인 사실 8월부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월 달일 겁니다, 이게. 그러면 중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 프리. 네. 잘 가는 고요. 그리고 또 딱 두 개만 말씀드렸죠. 두 개만 보시면 된다고. 글로벌 텍스프리, 롯데관광개발. 뭐 잘 가는데 하나를 더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흐름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중국과 또 거기다가 일본 손절 분위기고. 그러면 대신 한국 가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항공기가 증편이 되겠죠. 지금 보니까 기존에 17개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17개인가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더 늘리겠다. 20몇 개로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 성에서 한국에 오는 거에 비행 증편들이 이제 지난 이거 단체 관광객 풀어줄 때보다 4배인가 가까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말까지 나오게 되면 효과가 나오는데 항공편이 증편됩니다. 항공편. 네. 그러면 누가 제일 바빠질까요? 공항이 바빠지겠죠. 공항에 서비스하는 회사가 바빠지겠죠.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만 하지 말고 그 다음까지. 그래서 그럼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국에 있는 공항. 면세점? 아니요, 한국공항. 아, 한국공항. 예, 이거를 좀 많이 초에시하지 않을까. 너무 시장에서 안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는 거래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염두하시고 이것도 아마 수혜로 볼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하나 플러스 알파로 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봤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러면 어제 강했던 섹터랑 한번 자리 한번 딱 보게 되면 어제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쪽은 일단 저는 추가로 가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 쪽에서 제도 정비도 좀 많이 필요하고 맞아요. 예, 이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도가 완벽하게 좀 정리가 되고 이제 보험 쪽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 어떤 장착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보험료를 떨어뜨릴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의 기술력이 좀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요즘 그 소위 뭐 5단계? 그 아니 그거보다 3단계가 완벽하게 이제 손 놓고 그냥
솔직히 그래서 차가 막 혼자 움직이는데 불안하죠. 타고 있는 사람이 뭐 무슨 뭐 책 보고 아니면 신문 보고 이러면서 갈 수 있다고 아직 그냥 보면서도 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아, 운전 안 하시죠? 네. 차 없는 지가 한 10년이 넘어서. 네. 운전도 안 하시고 술도 안 드시고. 네. 술은 가끔 먹어요. 아 그러세요? 아, 담배를 안 피지. 뭐 아무튼 인생의 예. 예. 인생의 즐거움을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이렇게 아니 있어요 나름대로 즐거움 뭐 예를 들면은 네. 착즙 놀리기라든가 아 너무 너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네 즐거움. 제일 재밌는 예예예 예, 예, 예. 행복하세요. 네, 네. 덕분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걸 봤었을 때는 아직은 좀 체크할 게 좀 더 있다. 그리고 맞아요. 왜냐면 법 규정 같은 것들도 네, 네. 우리 사실 지금 뭐 운전하면서 통화하거나 이러면 그거 다 딱지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네. 사실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좀 이상하게 주행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딱 제지했는데 사람이 이러고 있습니다. 나 뭘 봤어. 내가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다가올 텐데 그거를 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고 해서 먼저 반응했던 쪽으로 볼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반도체 장비 쪽을 보면은 어제 또 강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또 장비 쪽에서도 보니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HBM 쪽 강했던 흐름들인데 아직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다 밀리고,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올라갔던 거에 한 50% 밀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건 뭐 나와야지. 수주 나오면서 지금 돌아간다고 보여줘야지. 아직 시그널이 없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그널이 속속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벌써 수주했다는 거 공시 나오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설비 투자가 들어갑니다. 수주가 된 장비 회사들은 그렇죠. 위에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고정비가 들어가서 컸다가 나중에 다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장을 양수한다든가 아니면은 부지를 만들어서 이제 빨리 한 6개월이나 지금 급하니까 뭐 좀 공사 기간이 되게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든가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걸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제 보니까 TFE라는 회사는 이제 거의 소켓 쪽의 강자죠. 그러니까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장비 쪽에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후공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후공정 쪽이 지금 패키징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게 패키징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야 HBM으로 딱 그 HBM 탑재돼서 딱 만들어져서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서 많은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거 보게 되면 지난번에 찐시황에서 말씀드렸던 웨이퍼 테스트 그냥 패키징 테스트 이 세 단계 쪽에서 들어가는 회사들 잘 보신 게 맞고 지금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대세가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중심이 돼서 뭐 지금 계속 뽑아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삼성전자는 자꾸 이 정도 나가긴 나가는데 우리가 뭐 주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니까 아직은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좀 적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계속 후공정 쪽을 투자하고 보완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거 체크해야 될 거고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이게 HBM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을 신경을 쓰게 되면 기존의 메모리 쪽은 패키지 하던 거 그냥 아 이거 니네가 해다 우리 쪽은 바쁘거든 우리 이거 신경 써야 되거든 그럼 이쪽으로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죠. 그게 하나 마이크론이셨습니까? 네. 그런 쪽에다 보면 벌써 이제 베트남으로 가서 인건비나 어떤 고정비들 좀 떨어뜨릴 준비 다 해놓고 그렇게 가기 시작한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수혜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근데 네.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네. 엔비디아보다 네. 엔비디아 관련주가 PER이 더 높아졌다. 차라리 엔비디아를 사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일단은 베팅은 그걸로도 하고 나머지도 봐야겠다는 쪽인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판단이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기대감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진짜 수주를 받고 성과를 내는 거 업체들이 변화될 때마다 이렇게 갈릴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점들이 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거를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 단계다 보니까 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타라는 업체는 수주 못 받는 거고 그냥 개연성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그러니까 수주나 성과 나온 업체들은 이런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이거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